안녕하세요. 오늘은 LA 양념갈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LA갈비는 자르는 과정에 잔뼈가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로 세척해 주시고요.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주세요. 핏물 제거를 하겠습니다. 핏물을 빼는 동안 간장 양념을 준비하겠어요. 간장, 설탕, 올리고당, 청주, 맛술, 생강주, 마늘, 양파즙, 배즙, 약간의 간 겨자를 넣겠어요. 참기름, 후추, 그리고 저는요, 포도씨 1티를 넣겠습니다. 간 겨자는 고기에 약간 풍미를 느끼기 위해서 넣고 포도씨는 고기에 더 부드러움을 윤기를 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포도씨를 한 숟가락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자, 이제 고기를 양념에 재워 볼게요. 이렇게 양념을 뿌려주세요. 이렇게 잠글 정도로 이렇게 재워주셔서 냉장에 잘 보관하셨다가 하루 정도 지나셔서 이렇게 구워서 잡수시면 맛있는 LA갈비가 되겠습니다. 양념된 LA갈비는 바로 드실 수 있지만 하루 정도 숙성되면 더 맛있는 LA갈비를 드실 수 있어요. 네, 이제 양념된 갈비를 구워 보겠습니다. 팬에 불을 켜 주시고요. 소스로 위에다 뿌려주세요. 불은 중불로 해주세요. 구우실 때요, 물을 한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넣어주시면 같이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과 같이 합해져서 고기 맛이 더 부드럽게 됩니다. 예, 불을 꺼주시겠습니다. 예, 고기가 잘 익었죠? 예. 잣은 기름기가 있어서 키친타올에다가 기름기를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걸 다지겠습니다.
그릇에 예쁘게 이제 담아주세요. 이런 다음에 잣가루를 이렇게 좀 뿌려주세요. 네,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LA 양념갈비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